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속으로요, 몰라 하시면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오늘 하루 자신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자. 내일까지 모르겠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자.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왜냐? 일체는 무상한 것이니까. 수긍이 되시죠?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일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나를, 자아를 내세우지 말자. 나와 남을 가르는 그런 작은 나에 매몰되지 말자. 네 번째, 현존을 방해하지 말자. 나의 현존은 본래 고요하니까. 본래 고요한 나의 본래 모습을 가리지만 말자. 생각, 감정, 오감으로 가리지만 말자. 몰라 하시면서 요 진리의 말로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해 주시면요. 에고가, 자명한 말을 만나면 에고가 말이 툭툭 끊겨요. 요 얘기만 제가 2박 3일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 그냥 몰라가 돼 있어요. 과거도. 고민 좀 해보려고 했더니 과거네? 나버리고. 좀 고민 좀 해보려고 했더니 미래네? 나버리고. 생각해보면 다 뭐 내 걱정이고, 나버리고. 현존, 존재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나가 온전히 드러나죠. 열반이 온전히 드러나죠. 여러분, 요 네 가지 진리만 이 원리까지 이해하면서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그냥 이 삶 속에서 아라한들이에요.